안녕하십니까.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버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추계신고와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일 때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계라는 말은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뜻으로요. 장부기장을 안 했을 때 소득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, 아, 이 정도 수입에서 이 정도 경비를 빼서 요만큼이 나의 수입이구나.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하는 큰 방법에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방식이 있고,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추측해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이 있어요. 그럼 기장신고 방식은 장부 작성을 좀 간단하게 하는 간편장부가 있고요. 좀 복식으로 차대변으로 기재해서 우리 소득이 얼마인지 좀 자세히 기재하는 복식장부 방식이 있는 거예요. 간편장부, 복식부기 둘다 모두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해요. 다만 장부 작성을 좀 쉽게 하느냐, 차대변으로 환상의 복식조처럼 재무 상태, 손익 상태 둘다 기재해서 하는 복식부기로 기재하는 그 기재 방식에 있어서 차일 뿐이지 둘다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에서는 동일합니다. 그러면 추계 신고는 어떨까요? 추계 신고는 전체 소득 금액에서 수익 금액에서 일정 부분 경비로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계산하는데, 이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단순 경비율이 있고, 두 번째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먼저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순 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한 경비율이에요. 이 경비율 안에는 모든 경비들이, 비용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쉽겠죠?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좀 대상으로 할까요? 자, 영세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영세한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장마다 판단하는 걸까요?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? 제가 영세한 사업장이 만 개, 천개 있으면 전더 이상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저의 모든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다 합친 사업자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사업장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두 개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기준 금액을 어떻게 단순 경비율 적용할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, 자, 우리 기장 의무 판단할 때처럼 하나의 주업종이 있고 부업종이 있으면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 그 계산된 금액하고 원래 있던 주업종 금액을 합쳐서 기준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데요. 이 방식은 기장 의무 판단하는 방식과 단순 경비율 판단하는 그 적용 대상 판단하는 기준은 방식은 동일합니다. 다만 기준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.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기준 경비율은 어떨까요? 자, 단순 경비율은 그 경비 안에, 단순한 경비 안에 모든 경비가 다 녹아져 있는데, 기준 경비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주요 경비 빼고, 정말 기본적으로 깔리는, 기본적인 그 경비만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그 비율이 낮겠죠? 맞습니다. 단순 경비보다 낮은 비율로 주요 경비 빼 나머지 경비만 이제 책정이 되는, 그 율을 책정이 되는데, 기준 경비율 밑에 깔리고, 그럼 주요 경비는 입증해서 증빙 갖고 온 것만 빼주겠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전체 수익 금액에서 베이스로 깔리는 기준 경비를 빼고, 입증되는 주요 경비인 뭐 임차료, 인건비, 매입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좀 소득 금액 계산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단순 경비율은 전체 수익 금액에서 다 녹아져 있는 그 단순 경비율만큼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만 소득 금액이 되는 건데,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좀 낮은 경비율, 흐르는 낮은 경비율을 제하고 입증되는 주요 경비, 임차료, 인건비, 매입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 소득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. 그런데 복식 부기부자가 기장을 안 했어요.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우리 밑에 깔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되는 기준 경비율을 50%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기준 경비율 50%라고 하면 그 경비 금액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? 그럼 당연히 소득 금액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
제가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주요 입증 경비도 뭐 확인되는 증빙이 전혀 없어요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되면 너무 그 소득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기본 경우 기준 경비를 해당 경비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전혀 없으면 수입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복식 그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보다 너무 크지 않게 일정한 한계점을 주는데요. 한도를 두는데, 자, 복식부 기재 의무자 같은 경우에 단순 경비로 계산한 소득 금액보다 3,200까지만, 간편장부는 2,600까지만 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추계신고의 의미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부 특강의 승문화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